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조국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히 구호 하나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말만 하면 뒤에 마지막 그 동사만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식한 오빠는 물러나라! 주술사 김건희를 구속해라! 정치검찰 해체하라!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2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일당의 폭정과 무능으로 국민 모두가 절망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근본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헌정 질서를 흩뜨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첫 행보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이었습니다. 멀쩡한 청와대를 놔두고 1조 원이 넘는 세금을 썼습니다. 국가 안보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코바나 컨텐츠를 후원한 21그램은 불법 증축을 일삼았습니다. 관저에는 드레스룸과 사우나가 설치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혈세 낭비입니까? 이는 약과였습니다. 정부 출범 후 6개월도 안 돼서 서울 이태원에서 159명이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에서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이익 챙기기에는 그 누구보다 밝았습니다. 나라 곳곳의 요직을 보십시오. 검찰 출신이거나 친일 뉴라이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후배거나 김건희 씨의 머슴들입니다. 공직을 마치 전리품, 아니 약탈품처럼 나눠 먹습니다. 의료개혁을 명분으로 한 난폭한 정책 추진으로 응급실이 붕괴되었습니다. 이권 카르텔 운운하는 대통령 한마디에 연구개발 예산은 전면 삭감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 정권 하에서 검찰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명품백 수수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권에 대해 김건희 씨 범죄 혐의에 모조리 무혐의 결정을 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전임 정부와 야당 비판 언론에만 무자비한 수사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고요? 가소롭습니다. 우리가 오늘 왜 이 검찰청 옆에서 이런 시위를 벌이는 것입니까? 가까이 있는 검찰청을 향해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검찰은 창피한 줄 알아라! 검찰은 수사권을 가질 자격이 없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이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대학의 연구소는 한국을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라고 규정했습니다.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께 여쭙겠습니다. 도대체 그 독재자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군부 독재가 끝나고 난 뒤 우리는 민주주의를 누렸습니다. 법치주의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검찰 독재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 우리는 독재의 시간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답하신 것처럼 그 독재자의 이름은 윤석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남북이 분단되고 4대 강국이 둘러싸여 있는 이 상황에서 대외 관계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가치 외교로 이름하여 폭주하고 있습니다. 대북, 대중국, 대러시아 정책은 다 포기했습니다. 오직 한미일 삼각동계, 일본 예속으로 일관합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이익을 대변하느라 급급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은 어디입니까? 그럼에도 국민은 인내해왔습니다. 우리가 선출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우리의 바람을, 국민의 바람을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는커녕 누구의 목소리를 들었습니까? 맞습니다. 천공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명태균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속인에 의존해서 국정을 결정합니다. 최근 터진 명태균 게이트에서 확인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명태균 씨와 영적 대화를 하며 국정을 운운하고 공천에 개입했습니다. 용산을 향해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우리는 당신이 부끄럽다!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렇게 부끄러운 대통령, 이렇게 부끄러운 대통령 배우자가 있었습니까? 우리 국민은 더 나은 대통령, 품위 있는 대통령, 교양 있는 대통령, 무당에게 의존하지 않는 대통령을 가질 당당한 자격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헌정질서 교란을 더 이상 좌시할 수가 없습니다. 조혁신당은 절박한 마음으로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탄핵의 길, 검찰 해체의 길에 나섰습니다. 헌법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은 첫날입니다. 오늘은 따뜻합니다. 그러나 다시 추위가 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8년 전 이맘쯤에 우리는 바위를 깨려는 달걀처럼 모였습니다. 촛불을 들고 평화롭게 행진하며 목청껏 외쳤습니다. 박근혜는 물러가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하여 2017년 3월 10일 마침내 바람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중단을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헌정 중단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을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 바로 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묻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려서 얻는 국익이 이들이 앞으로 2년 반 동안 더 나라를 망치는 손실보다 크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은 창당 초기부터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3년은 맞습니다. 이제 2년 반입니다.
2년 반을 더 견디실 것입니까? 아니요. 2년 반 동안 더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의 국정농단을 보고 참을 것입니까? 아니요. 이제 아닙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국민들은 이미 심리적 탄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당은, 정치인은, 국회의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지난 2년 반 저는 이런 심정이 들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국정농단 볼 만큼 모았다. 그리고 우리 국민 참을 만큼 참았다. 더 볼 수 없습니다. 더 참을 수 없습니다.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 끌어내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눈먼 칼잡이와 안준뱅이 주술사가 나를 망치는 꼴 더 보시겠습니까? 아, 눈먼 칼잡이가 안준뱅이 주술사가 시킨 대로 가고 안준뱅이 주술사가 가리킨 대로 칼을 휘두르는 그 세상을 더 견디겠습니까? 둘 다 끌어내려야 합니다. 윤석열, 김건희 모두 끌어내려야 합니다. 조국 혁신당은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의 퇴진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할 것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법무법인으로 전락한 검찰을 해체할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바꿀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마음을 모아 구호를 외칩시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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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를 구속하라!